윤장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선 6기에 추진됐던 현안 사업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 속에 윤장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을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던 원칙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호선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광주시는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교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에게 요러한 세부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 중에서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추진 방향이 달라지거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들은 민선 7기로 결정을 넘기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권력 교체기에 빚어지는 일이지만 친환경차 사업이나 광주형 일자리 등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중 자동차 포럼 등 윤 시장이 주도해온 이른바 윤장현표 사업의 경우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수입니다.